사람들, 키미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무신사와 함께합니다. 키미 성공했다. 그래서 오늘은 무신사의 금전 지원과 제품 지원이 있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니트는 도대체 어떤 소재 혼용률이 좋은 건지, 아크릴 백이 꼭 나쁜 건지, 많은 니트 관련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니트를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기본 니트, 니트 베스트, 가디건, 목폴라, 포인트 니트로 구분을 해서 제가 셀렉한 제품을 추천드리면서 니트 구매 꿀팁, 니트 활용법 등 평소 제가 니트를 구매할 때 고민하는 이런저런 생각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니트 구매에 있어서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됐다는 점도 알고 이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제가 어떤 니트를 준비했는지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첫 번째 카테고리는 기본 니트예요. 제가 이미 기본 니트 추천은 많이 했고 제품 추천도 많이 했잖아요. 기본 니트만큼은 구매하기 앞서서 소재나 마감 처리 이런 거를 좀 자세히 보는 편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추천하거나 선호하시는 니트 혼용률이 있나 많이 물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메리노 울과 캐시미어 소재 혼용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는 저만의 꿀팁 방출합니다. 뿅! 자, 알아서들 정지화면에서 보시고요. 이게 여러분들의 니트 구매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하여 제가 준비한 니트는 바로 니티드 브랜드의 제품인데요. 요게 바로 혼용률이 메리노 울 80, 캐시미어 20이에요. 그래서인지 터치감이 오! 진짜 솔직히 이렇게까지 기대는 안 했는데 이게 옷을 만져보고 구매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런 게 또 오프라인 샵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정말 부들부들하니 좋네요. 그리고 앞서 제가 추천드렸던 니트들은 대부분 좀 두께감이 있는 도톰한 니트였다면 얘는 굉장히 얇은 제품으로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이런 울백 니트는 관리 또한 잘 해주셔야 오래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보풀 관리해주시고 저는 티셔츠만큼 니트를 자주 세탁하지 않으니까 최대한 세탁을 하지 말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냄새날 때까지 입으시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제가 많고 많은 니트들 중에 이 제품을 골라온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계획이 있답니다, 여러분. 제가 기본 니트를 추천했을 때 많이 추천드렸던 제품군들이 단일 컬러, 단색 니트들이에요. 근데 이 제품은 가까이서 보시면 멜란지, 히크티크 다른 색깔들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멜란지 컬러를 내는 니트들이 좀 더 포근한 맛도 살려주면서 좀 비싸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컨템포러리 브랜드에서 이런 멜란지 원사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기본 단색 니트들을 많이 구매하셨고 저는 이제 하나 있어도 뭔가 좀 고급진 맛의 니트를 찾고 있다 하신다면 이 제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카테고리는 니트 베스트입니다. 니트 베스트도 활용도가 굉장히 좋거든요. 아무래도 많이들 입으실 것 같은 니트 베스트 코디는 바로 셔츠와 레이어링을 하는 이런 연출법일 텐데요. 확실히 니트 베스트와 셔츠 레이어링을 해주면 깔끔 단정한 맛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 유니폼 브릿지 제품을 고른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보통 니트 베스트 제품분들은 V넥으로 많이 나오는데 요 제품은 U넥으로 나왔어요. 라운드넥으로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캐주얼한 무드 연출에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 제품은 그냥 기본 롱슬리브랑 조거랑 연출을 해줘서 좀 꾸안꾸 맛을 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뭔가 모크넥과 함께 레이어링을 해주면 좀 뭔가 약간 단정하면서도 따뜻한 포근한 느낌 내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니트 베스트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기는 하지만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라운드넥 니트 베스트 이렇게 큼직하게 구매하시면 솔직히 엄청 그 단정 깔끔한 맛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니트 베스트가 하나도 없는데 뭐 하나쯤 시도해볼 만하다 하신 분들께는 이 제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카테고리는 바로 가디건인데요. 가디건 추천은 이미 진행하기도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토님에게서 이 제품 이거 할까 아가이를 할까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 기회가 생겼으니 냉큼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가디건은 좀 퀄리티와 활용도에 중점을 둬봤습니다. 아무래도 패턴이나 디자인 요소가 강한 아이템은 여러분들께서 코디하시기도 애매하실 수 있고 뭔가 선뜻 자주 손에 안 가는 가디건이 되고 많은데요. 이 제품은 선뜻 앞에서만 봤을 때는 기본 그냥 가디건 같지만 뒷판을 탁 돌아보면 이제 포인트가 빡 이렇게 들어간 가디건이에요. 여기서 알려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라도 포인트 디테일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께는 등판 포인트 디테일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언뜻 거울 앞에 서면 그 포인트 디테일이 내 눈에는 안 보이니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직. 하지만 막상 남들이 봤을 때는 뒷판에 포인트가 있어서 괜히 시선이 간단 말이에요.
소재적으로도 캐시 울 나일론이 들어가서 튼튼하고 직접 만져봤을 때 탄탄함이 느껴지는 가디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가디건을 평소에 잘 안 입으시는 분들께는 얇은 가디건 사는 걸 엄청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손에 잘 안 갈 거거든요. 그런 분들께는 좀 더 도톰한 가디건을 추천드려요. 뭔가 아우터 느낌이 살짝 나는. 그래서 봄, 가을에는 간절기용 아우터로 써버리고 겨울에는 좀 보온성을 줄 수 있고 이제 코트를 탁 벗었을 때 포인트가 되는 그런 니트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도톰한 가디건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제품은 컬러웨이가 두 가지로 나와요. 크림 화이트 이 컬러와 제가 입고 있는 블랙 컬러가 나오는데 둘 다 모노톤으로 여러분들께서 되게 취향이 안 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갖고 계신 옷들과 잘 묻어날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뭐다? 내 눈에는 안 보이는 디테일이다. 그렇기에 부담스럽지 않다. 일단 죄송합니다. 자, 네 번째 카테고리는 목폴라예요. 목폴라 자체는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아이템이죠. 목이 답답하거나 덥거나 그냥 목에 거슬리는 게 싫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걸 싫어하시더라고요. 게다가 니트 카테고리 제품군들 중 입을 수 있는 계절감이 굉장히 짧은, 시기가 짧은 제품이라고 추울 때만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목폴라 자체를 굉장히 패셔너블한 아이템으로 입지 않는 이상 두툼한 목폴라 자체는 실내 가면 더 뒤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선호하는 목폴라는 오늘 준비한 이 제품 같이 조금 얇고 호로로로 거리는 목도 이렇게 여유가 있는 제품군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타이밍 좋게 세일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프리사이즈로 진행되지만 굉장히 낙낙한 핏으로 나와요. 제가 여러분들은 목폴라를 이렇게 딱 정갈하게 입는 걸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요즘 캠성 연출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제 눈에 밟히는 연출은 바로 이런 홀로홀롱한 목폴라 니트 안에 셔츠 레이어링을 해서 밑에 셔츠가 빼꼼 하는 그 연출이 굉장히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셔츠 카라는 무시하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도 좀 더 깔끔한 맛을 내고 싶다 하면은 그냥 셔츠보다는 헬리넥 셔츠를 레이어링 해주는 게 좀 더 깔끔하게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 니트로 단품으로 활용하실 때는 좀 깔끔한 맛을 내되 좀 갬성 어린 난 좀 시도를 하고 싶다 하신 분들께는 이렇게 홀롱홀롱한 하프크라이즈 제품 세일하는 김에 하나쯤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롤롤로한 핏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마지막 카테고리는 포인트 니트였죠. 포인트 니트를 고르실 땐 다양한 선택권이 있어요. 뭐 컬러 포인트, 아니면 패턴 포인트, 아니면 소재 포인트. 근데 저는 이번에 패턴 포인트 니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렇게 패턴으로 포인트를 주는 니트에는 저는 소재를 그렇게 따지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따지지는 않아요. 앵간한 거 다 아크릴 거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패턴이 굉장히 마음에 드시는 니트가 있다면 아크릴이라도 구매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크릴이라고 해서 다 안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크릴은 따뜻 포근하고 울 흉내를 내는 원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좀 더 화려한 색감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패턴을 보셨을 때 화려한 색깔의 니트가 팍 있어 그러면 대부분 다 아크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저만의 꿀팁은 아크릴 니트를 입되 정적이기 때문에 미치겠어요 하시면 작은 핸드크림 겨울철 하나씩 갖고 다니셔도 센스 있는 남자인 거 아죠? 그런 분들은 소량의 로션이나 크림을 손에 이렇게 펴발라요. 그런 다음에 정전기 다니 이렇게 아크릴을 가디건을 하면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말고 떡지니까 아주 소량을 이렇게 하면 정전기가 조금 죽는 역할을 해주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제가 포인트 패턴 니트를 구매할 때에는 웬만하면 그림이 엄청 적나라하지 않은 그림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멀리서 보거나 코트로 가렸을 때 저게 무슨 그림인지 모를 것 같은 느낌. 그래야 유행도 안 타고 입기 민망하지 않고 좀 그런 감이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준비한 이 크리틱의 오로라 니트는 이 오로라 풍경이 그려져 있는데 얼핏 그냥 휙 지나가보면 오로라인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지 않으실 거고 컬러감 자체도 너무 쨍하지 않기에 여러분들의 옷장에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94년생 곧 28을 앞두고 있는 제 기준 엄청 영하지도 않고 적당히 나도 아직까진 입을 수 있겠다 라는 니트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무신사에서 스타일별로 니트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중간중간 제가 니트를 구매할 때 어떤 고민을 하는지 코디 꿀팁 이런 것들을 좀 섞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단순하게 제품 추천만 받으실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의 니트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신사와 함께했는데 뭐가 빠질 수 없죠? 이벤트! 빠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다섯 가지 카테고리 니트 전부 이벤트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다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신사와 함께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